맛있는 냄새 난다. 올리브 오일이에요? 해바라기. 해바라기. 진짜 맛있겠다. 냄새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아~ 이 돼지고기 익는 이 고소한 향. 아, 좋네요. 치즈 냄새도 살짝 나는 거 같아요. 어, 너무 좋아요. 네. 와, 사과를 파인애플 같이 자르셨어요. 지금 돼지 양식 말이 안에 당근하고 치즈. 네. 이제 커플이 됐어요. 커플 됐어요. 네. 커플 됐어요. 안에서 한 몸이 됐어. 당근이 너무 힘이 세서 치즈가 네. 녹았어요. 치즈를 녹였대요. 우리 미카엘 셰프님 생각보다 또 저렇게 네. 로맨틱하시네. 낭만파예요. 근데 진짜 배고프다. 냄새 너무 맛있다. 진짜. 오늘 네. 진짜 대박이다 오늘. 이제 우리 ABC 주스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주스의 비율.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바로 사과 하나, 당근 하나, 그리고 비트는 3분의 1. 비율. ABC 주스의 황금 비율. 그렇죠. 그거 바로, 네. 바로 ABC 주스 비밀입니다. 1대1 정말 때 비율이 때. 중요해요. 이 비트에는 옥살산 성분 때문에 사실 3분의 1만 넣는 건데 이 옥살산 성분을 과하게 먹으면 우리 몸에 신장결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3분의 1만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예쁜 요리는 정말 그러게 네 우리 닥터 셰프 요리들이 다 예뻐요. 그러니까요. 네. 어떡해요. 다 됐습니까? 네. 어머나 와 너무 예쁘다. 무지개 한 번 섞어야 사과, 비트, 당근 섞어서 색깔 오~ 예쁘다. 아까 먹었던 그 색깔 나오네요. 그러네요. 섞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네.